break. Yeah, boy. Hi, Sneakies. It's me, Fifi, and I'm back. I'm back again today with another NCT Dream reaction for you guys. Now, if you'd seen my schedule, I was supposed to react to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I did actually react to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I reacted to the Rainbow, Boom, and Riding live stages. However, I fucking deleted the whole reaction. I deleted the whole reaction. Obviously, I can't react to it again. Honestly, it was kind of a good thing because the reaction was a little bit boring. Rainbow was really, really nice. What I said was that their vocals sounded very, very good and that's the best I'd ever heard them. And then after that, I was kind of a little bit miserable because now you guys know I love Mark. You know I love Mark. He is my bias. But they gave Mark my favorite T-Song line in Boom, the part. You know the part I mean. I love that. That's like my favorite G-Song line of all time. So I was a little bit moody and miserable after that. But yeah, I deleted it. So I'm here to react to something different for you guys. I'm gonna react to a funny compilation. This is by Honeybubs. It's Dream's comeback show was a mess. And yeah, let's go. Okay guys, let's go. Seven Dream's comeback show was a mess by Honeybubs. Let's 되게 아쉽긴 하지만 아니야. 아 벌써? 아니야. 안 돼. 벌써. 안 돼. 안 돼 안 돼. 레인보우 한 번 더 불러. 5, 6, 7, 8. Oh my god. 가사 까먹었어. 와, wow, this instrument sounds so good. 앞으로 비트에 가미된 힙합곡으로 자극적인 맛을 NCT 드림의 정말 메가 히트곡 Boom과 Riding. I love this presenter. 네, 아, 마크 씨가 오랜 기다림의 끝에 물을 붙여 뒤로 달려 H2M이라는 파트가 너무 저도 처음 뮤비 나왔을 때 이랬던 부분이긴 해요. 녹을 걸 네 맘은 아이스크림 파트를 재민 씨 버전과 마크 씨 버전을 한번 볼까 합니다. 봐야죠. 벌써. Oh my god, this guy.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재민 씨, 재민 씨. 녹을 걸 네 맘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Adorable. 야, 약간 매운맛 좀 덜했는데. 다음 사진이요. 재민 씨가 촬영한 런쥔 씨라고 하네요. 자, Adorable.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잠깐만, 이게 A 컷이죠? A 컷은 어떤 걸까? 이 사진을 왜? What the hell was Mark just doing? 딱 저기 딱 보시면 이 사이에 딱 손가락 두 개 딱 튀어나와 있거든요. 아, 저거, 저게 딱 포인트죠. 완전 활용이 점정이 있어요. 활용이 점정이. 볼이 눌렸어요. 볼? 이야! 어떻게 우민이야, 뭐야? 섹시! 컷 보겠습니다. 섹시! 제야! 아니야, 안 돼! 그때 우리 뮤비 때 아니야? 저는 처음에 A 컷, Z 컷 이렇게 있는 거 몰랐어요. 아~ 진짜 Z 컷 있는 거 알고 있었으면 예. 진짜 딱 많은 Z 컷 찍어줄 텐데. 그럼 혹시 뭐 지금이라도 갖고 계세요? 야, 다 꺼내. 공개할 예. 어떤 거죠? 야, 이거 괜찮다. 한번 지금 카메라 괜찮다. 쪽으로 해서 예. 살짝만 네.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거. 이 정도 해야지. 이 looks like 백현은. 다음 질문은요, 런쥔 씨께 드릴게요. 자, 10년 동안 나는 이 멤버와 같이 자야 한다면 A. 코고는 지성이 B. 잠 안 재우고 밤새 장난치는 혜찬이. 와, 둘 다 진짜.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차라리 A야. 나는 코고는 게 안 들려.
그냥 장난치는 게 짜증나잖아. 장난치는 게 짜증나. 에이야. 예. 나는 B. 오. 최노 씨 왜 B죠? 네.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습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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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가 자꾸 때려요. 아, 미안해. 부신 지상 핸드폰을 볼게요. 잠깐만요. 자, 이번에는 마크 씨에게 질문 드릴게요. 자, 하루 종일 이 멤버 곁에서 함께 해줘야 한다면? A. 혜찬이의 새 김치찌개 레시피 개발. B. 런쥔이와 공포 영화 세 편 같이 보기. 아, 진짜. 근데 네. 김치찌개. 이번에 우리 혜찬 씨께 질문 드릴게요. 멤버들에게서 빼앗고 싶은 능력이 있다면 A. 이진호의 개그 능력. B. 황인준의 강철 괴력. 전 제노의 개그 능력이요. 아, 오, 오, 왜죠? 왜냐면 오. 사실 저처럼 항상 센스 있고 네. 재미가 있다면 사실 The way he just complimented himself. 사기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제노의 개그 능력이라면 네. 부담 없이, 부담 없이 툭툭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툭툭툭 던져. 시즌이 안녕. 방금 무슨 곡? 루시는 방금 우리가 바로 네. 철러가 좋아하는 아 고래. 고래 했습니다. 네. 고래 어디 파트가 제일 좋으신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랩 파트 제일 좋아합니다. 5, 6, 7, 8 네. Look around, 나나나나나나 또 다시 이게 랩 파트인가? 그렇죠. 레비죠. By being tiny. 에이, Let's go. 고진이 어디 파트가 제일 좋았어? Come on. 어허. Six, seven, eight. No. Oh. Why did he draw that?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에 한번 찍는 표정. The sounds. 아. 이야. 카메라를 찢었습니다. 예? 그 런쥔 씨의 Z 커트가 너무나 난 너무 마음에 와닿거든요. 다음 노래가 뭔지 네. 최고인 천어 Let's get it. 그게 또 EDM 사운드라면서요. 아, 네. 아 맞아. 되게 힙합 느낌. 좀 업템, 나 텐션이 저 EDM에 헤비메탈 약간 섞여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지금 네. 먹방 아니고요. 아, 네. 집중하시죠. 컨디션 중입니다. 중입니다. 네, 지금 다음 곡 뭐죠? 너의 최애곡이에요. 아. 알고 보니. Why did he whisper? 게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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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체크비 먼저 해야 디길이 먼저. 체크비 먼저. 스포 스포하면 어떡하냐? 야. 멋쟁이. 야. 김길이 길이 길이 길이. 분위기가 정말 핫한데. 이 팀에서 시즈니들의 반응 어떤지 한번 볼까요? Why did you do that? 저도 참여해 주세요. 아, 오케이. 누구를 생각해요? 나도 참여할. 나 솔직히 방금 봐버렸어. 나 재민이. 나 이거. 앉아. 나 재민이. 철로. 나 제노. 런쥔. 재민. I don't know. 아이들 노가 나올 것 같아. 오케이. 좀 3피로 왔어. 진짜 미안한데 다 틀렸어. 마크야? 근데 한 명 또 있는데 그 사람도 다 틀렸어. 재민이야? 철러야? 뭔 소리야? 나 재민 맞췄잖아. 아, 형, 철러랑 마크. 철러랑 마크. Let's get it. 와. 우와. 다 피해갔어. 진짜. 역시. 아니, 댓글창 좀 읽고 좀 뭐. 어. 네. 내랜선. 나는 제노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역시 자, 시즈니 여러분 온갖 무의식의 힘까지 모아서 이 안에 들어있는 포카의 주인공을 맞춰주세요. 시즈니! 어셈보. 루키! 잠깐만요. 잠깐만, we'll do another one. 방금 스태프분들이 I have a headache. 아니, 그러면 마크 씨 누구야? It's so funny. 해찬. 볼선! 자, 마크 씨 여기 오른쪽에 서주세요. 자, 런진이 누구요? 런진 씨 이쪽으로 서주세요. 자, 확실한 거는 런진 마크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오! 오! 자, 이쪽으로 서주세요. 자, 정답은 이름이네. 런진 지성이가 나왔습니다. 와우!
아니 나는 난 진짜 난 저기 없어. 재민 씨 마지막 곡이 어떤 곡이죠? 아 마지막 곡 정말 아, 눈물 날 뻔했습니다. 아, 아 지금처럼만이죠. 정말. 어, 근데 그래도 소개해야죠. 아, 소개해야지. 곡 소개는 해야지. 아, 알겠습니다. 네. 정말 제가 페인이 될 뻔했어요. 어. 마치 샴페인.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하나 둘 셋 시즈니 또 만나요. 나 사랑해줘. Alright, let's get it. Let's go skip it deep down. 날 따라 나. 맞췄다. 아, the dreamies are so cute and funny, man. Do you know what I realized in this? I have been sleeping on Jaemin's humor. He's so funny and he's like witty and I don't know. Has he always been like this? I mean, I haven't watched that much dream content, but I feel like I really have not noticed up until now how funny and charming Jaemin really is. What sweetie pie, I might have to adopt him. But yeah. That's it guys, I haven't really got anything else to say. Again, apologies for accidentally deleting my other reaction. I'm not sure what I'm going to react to next week. I don't know if I'm going to do the dance practices or not. I feel like I've reacted or I've seen... actually, I might do them. Let me know what you guys want to see next week. And yeah, that's it. If you like this video, please give it a thumbs up. If you didn't like it, subscribe if you haven't subscribed. If you have subscribed, I love you. I love you. Gonna follow me on Instagram, guys. Gonna follow me on Twitter. And yeah.